반가워요 여러분. 요즘 많이 따뜻해져서 여름 샌들 검색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여름 데일리 샌들 채널 꽃정. 오늘 저는 조금 과감한 컬러의 애플 그린 컬러의 팬츠를 입고 니트 이렇게 세트를 입어봤어요. 가디건이랑 여름 내내 가장 많이 신는 샌들은 바로 이런 디자인일 것 같아요. 이런 샌들이 안 어울리는 옷이 있기는 있나? 그런 생각 들거든요. 꾸안꾸로 딱 그냥 신기 좋은 스타일. 이게 약간 발 편하다 이런 느낌을 좀 넘어서서 푹신푹신해요. 일단 발등을 다 덮어줘서 발 모양을 별로 드러내주지 않는 그런 게 너무 좋고, 샌들 신을 때 이렇게 페디큐어 안 돼 있으면 좀 준비 안 된 듯한 느낌은 있잖아요. 이 신발은 발톱에 뭐가 칠해져 있는지 이런 게 잘 보이지가 않는, 근데 또 적당히 개방감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이제 극장점인데. 그리고 여러분 진짜 중요하게 보는 거 이거 아니에요? 내가 샌들을 신으려고 하는데 어디 앉아서 아 버클 빼고 뭐 뜯고 뭐 이거 진짜 싫잖아요. 여기 히든 밴딩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발이 그냥 쏙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이게 제법 단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완전 장점인데. 우드 굽으로 되어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드가 아니고 전체가 특수 개발된 고무창이거든요. 그리고 밑에는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중요한 것, 미끄럼 방지가 될 것, 그리고 발 편할 것, 공기 잘 통할 것, 그거면 거의 데일리 샌들 3박자를 다 갖춘 거 아닌가요? 3박자구만. 3박자 샌들이에요. 전체 소가죽으로 되어 있고 부들부들합니다. 가죽의 퀄리티도. 또 춤고 나서야 될 거. 데일리 가방으로는 진짜 요물 같은 아이가 딱 요런 디자인이거든요. 아이보리 컬러랑 베이지 컬러랑 있는데 저는 오늘 코디에서는 요쪽을 택해봤어요. 일단 컬러감 좋고 수납도 좋은데 위에 소지품은요? 다 보이잖아요. 삐! 이런 소지품 보이지 않게 요렇게 똑딱 하면 딱 맸을 때 보이지 않는 요런 디자인. 요거 너무 좋은 것 같아. 너무 차가운 도시 여잔데 이거 절대 실패 안 할 룩이 검은 상의에 진청 청바지. 이거는 약간 진리템이에요. 근데 이럴 때 신발에서 블랙으로 딱 잡아주잖아요. 연락처 뭐 받으려고 뒤에서 줄 550명 서 있대요. 또 빨개졌네. 이게 6cm 정도 되는 미들굽이거든요. 여기 있잖아요, 발 뒤꿈치에. 여기 라텍스 이렇게 들어있어서 폭신폭신. 그리고 여러분 바닥에 닿는 이 가죽 얼마나 부드러울지 느껴지시죠? 이게 6cm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걷다 보면 결국엔 앞으로 쏠리거든요, 힐들은. 근데 이거는 앞에 발가락을 딱 끼우는 곳이 있어. 디자인상으로 보이지가 않아 신었을 때. 굉장히 영리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이제 스퀘어토로 되어 있어서 발이 넓은 분들도 그냥 발 편안하게 널찍하게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아. 클래식하게 하나 들고 있으면 쭉 잘 신을 것 같은 기본 블랙 샌들이에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그냥 숄더로 이렇게 맸거든요. 근데 이게 끈을 조절하면 이쪽에 꽂아서 토트로도 되고, 그리고 조금 더 길게 하면 바디 크로스로도 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부분 단단하게 딱 쉐입 받쳐주는 안정감 있는 바닥면, 그리고 바닥 가죽 상하지 않게 요렇게 위에서는 요렇게 보이거든요. 요렇게 포멜 카멜레가 기본 메이드 수준이라든지 뭐 원단의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단 당장 제주도를 떠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여름에는 여러분 이런 라탄 백딱 하나 들잖아요. 그럼 일단 합격. 요거 참, 요거 어쩔 거야? 저는 흰 원피스로 풀 기장으로 요렇게 입고 편안한 플랫 슈즈를 신었어요. 근데 오늘 뭐 샌들전이라면서요. 샌들처럼 시원하게 신을 수 있게 내피가 푹신하면서도 통기성이 잘 되는 재질로 되어 있어서 이 신발 이름이 클라우드 플랫 펌프스거든요. 구름 위를 걷는 듯이 편하고 가볍고 푹신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포멜 카멜레가 이름을 그냥 폭신 카멜레로 바꾸면 너무 재미없다. 아니 그 정도로 신발
아니 신으면 다 푹신푹신해요. 가죽은 전체 양가죽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부들부들해요. 요렇게 같이 넘어가는 요거 있잖아요. 오래 신고 있어도 이 부분이 부드럽다는 거랑 같이 싸고 올라가는 요거 있어서 발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편안한 크림 컬러라서 다른 컬러감 있는 옷을 입어도 또 요런 것들이 코디가 쉽잖아요. 브랜드 로고 F 깜찍하게 또 고급진 느낌? 봄 여름에 그냥 데일리 신발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가방 보면서 딱 첫 느낌이 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싱그럽다는 거랑 굉장히 영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여기 나무 옆에 왜 선 줄 아세요? 이거나 저거나 다 싱그럽길래 이렇게 한번 숨어봤어요. 화이트 컬러들이 같이 믹스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이 들었어요. 가죽끈이 하나 더 오거든요. 이거를 딱 교체해주면 또 데일리 가방으로 좋지. 춘 여행룩? 완전 딱 그거 같지 않아요? 내가 입는 어떤 스타일에도 여름 느낌 나는 샌들 하나 요런 싱그러운 가방 하나 매니까 뭔가 스타일이 확 사는 느낌? 신발이 라피아 샌들이에요. 다리 스킨톤이랑 비슷하게 쭉 올라가는 거 좋고 신었지만 신지 않은 것처럼 편안한 그런 느낌? 요쪽에 밴드 있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신을 때 그냥 발 살짝 늘어나면서 쏙 들어간다는 거 요렇게 그런 거 되게 장점이고 겉에는 조미란 요런 라피아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피부가 접촉되는 요 부분은 완전 부들부들해요. 쿠셔닝 부분도 여러분 올라와 있을 정도로 볼록해요 여기는. 그리고 이런 거는 코디가 쉽다. 왜냐면 컬러가 쉽거든. 데일리템으로 너무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예뻐서 여러분 요 펀칭 로맨틱한 옷 입은 것도 아닌데 가방을 드니까 뭔가 로맨틱해졌어. 토트로 요렇게 들 수도 있고 이걸로 멜 수도 있고 그리고 요 배색과 같은 컬러로 안으로 봤을 때 요 브라운 같이 통일되어 있고 퀄리티 굉장히 좋아요. 핸들 부분에 여기 수공예적인 요런 디테일들 있잖아요. 한땀 한땀 들어가 요런 디테일들 요거 고급져. 이런 화이트에 요런 펀칭 들어가 있는 요게 주는 뭔가 좀 상징적인 느낌들 있잖아요. 여름의 뭔가 청순함? 지금 제가 입은 착장이 캐주얼하면서도 뭔가 좀 쿨한 느낌? 뮬 샌들이거든요. 슬리퍼 디자인들이 여기서 딱 끊기면 걸을 때 들썩들썩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렇게 발등 전체를 안정적으로 깊게 감싸는 이런 디자인들은 운동하시는 것처럼 발이 이렇게 쑥 들어가서 편안하거든요. 컬러는 기본 아이보리 컬러고 앞에 토 스퀘어로 되어 있고 밑창도 편안하고 부드럽고 여러분 발등을 감싸는 면적이 넓잖아요. 발등이 굉장히 넓어 보일 수가 있는데 요거 선이 하나 있으니까 그래도 확실히 그런 부분이 덜하다고 해야 되나? 요런 거 너무 좋습니다. 컬러가 일단 베이지 톤이어서 화이트 톤에도 잘 어울리고 블루 톤에도 잘 어울리고 좀 뉴트럴 톤들은 그런 힘이 있죠. 펀칭 퀄리티 굉장히 깔끔하고 좋고 스트랩이 있기 때문에 그냥 크로스로 멜 수도 있어요. 가방 무게가 거의 없는 정도로 가벼워요. 하드한 요 밑창 요런 것들 안정적이고 작고 깜찍한데 야무지게 잘 만든 가방? 그리고 로맨틱 한 스푼? 두 스푼? 세 스푼? 여러분 이러고 딱 출근하잖아요? 우리에서 옷 잘 입는 여자 1등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이거 지금 너무 멋있는데 굉장히 일 잘하는 느낌도 주고 타부서에서 뭐 따질 일 있어도 한번 뒷걸음질 칠 것 같아요. 코스를 좀 뿜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입어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작정하고 신발도 막 높은 거 신고 삐까뻔쩍 이랬으면 오늘 너무 투머치인데 저 센스 한번 보실래요? 보실라우? 센스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너무너무너무너무 예쁘죠? 바디가 이렇게 망사 재질로 되어 있고 도트 패턴으로 후로피 프린트 이렇게 되어 있고 앞코 부분에 보면 또 하나 더 덮여 있어서 이 부분이 예쁩니다. 만약에 다 드러났으면 덜 예뻤을 것 같아. 굽은 2cm로 안정적으로 낮은 굽이고 우리 발 모양이 이렇게 곡선이 있잖아요. 패턴을 떠서 이렇게 해놨다는 거? 새로운 착화감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 신기해. 다 이렇게 스트랩으로 되어 있고 또 이 부분은 이렇게 밴드로 되어 있어서 신발 신기도 편안하고 겉
겉으로 이렇게 패브릭 디테일이 감싸고 있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여러분 베이지 컬러 뭐임? 저희 개인적 취향으로 저는 요거 블랙보다는 그 도트 패턴이 조금 더 눈에 띄긴 하는데 아코가 뾰족하니까 섹시한 느낌도 있고 로맨틱하기도 하고 뭔가 복잡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가죽 베스트에 슬랙스 코디를 하고 가방에서 힘을 확 풀어봤거든요. 너무 찰떡인데요. 캔버스 미니 토트백이에요. 이렇게 어깨에 매도 되고 이렇게 토트로 들어도 되는데 가방이 오동통 귀여워요. 가방 사이즈는 크지 않은데 짱짱하게 많이 들어갈 것 같은 친구예요. 안에 보니까 코팅이 돼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기본 방수가 된다는 뜻이죠. 블랙 컬러도 있고 이렇게 아이보리 컬러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있더라고요. 발에 딱 붙어 있거든요. 뒤꿈치로 이렇게 보면 탄성이 되게 좋다고 해야 되나? 이게 고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타이트하게 조아서 우리가 끈을 조정해 놓으면 일단 신을 때는 고무기 때문에 쑥 들어가고 근데 이 공간이 넓지 않기 때문에 발을 딱 감싸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부드러운 가죽으로 되어 있고 발등 부분은 캔버스거든요. 발등에서 미끄러지는 것도 없고 여기가 딱 감싸주면서 안정감 있는 뮬 스니커즈. 지금 몸판 부분은 백화이트로 바디 부분은 약간 아이보리 컬러로 살짝 배색이 들어가 있는데 요 배색 예쁩니다. 이것도 여름에 데일리로 신기 좋을 것 같아요. 딱 기장감 좋은 호보백이에요. 근데 이거는 조절을 해서 옆으로 크로스로도 맬 수 있고 짧게 매서 요 디테일 살려서 요렇게도 맬 수 있다는 거. 여기에 포멜 카멜레 요렇게 요런 디테일도 예쁜 것 같고 카드 슬롯 따로 있고 여기는 지퍼 있습니다. 굉장히 단단하게 쉐입을 딱 잡아주고 그리고 컬러는 저는 아이보리를 했는데 요 브라운 컬러도 있다는 거. 컬러 뭐 무난무난하고 해서 이렇게 컬러감 있는 옷가의 코디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샌들 잘 보셨어요? 오늘 보여드린 제품 중에 아 나는 요게 진짜 마음에 든다 댓글 남겨주시면 10분을 추첨해서 스타벅스 쿠폰을 드린다네요. 이거 너무 꿀인데? 그리고 여러분 오늘부터 5월 말까지 포멜 카멜레에서 무료 30% 할인이 들어간다고 해요. 할인 코드가 보라 찬스. 여러분 더보기랑 확인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전 갑니다. 안녕 뿅. Lately everything's trembling, all my shelters are opening.